시편 오늘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편 말씀 1절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짓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고 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드리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에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른 것은 누구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했느냐 하면 쿠시와 베냐민을 염두에 두고 그가 이와 같은 찬양을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한국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은 여호와가 바로 그가 피할 피난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피성이다. 피할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도피성,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어디서? 당신 안에서. 어떤 때는 영어 번역이 훨씬 더 분명하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그러니까 당신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나를 쫓는 그런 자들로부터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 말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 번역으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분명하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의 모든 대적에서부터 건짐을 받나이다. 이런 감탄의 찬양으로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이 시편 7편을 노래로 부른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야. 주여 당신은 나의 피난처신이다. 나를 건지시는 이신이다. 나의 대적에서부터 나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신이다. 이 말을 지금 1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번역본으로 해석을 하면 기도드리는 것 같이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내 믿음을 담아서 곡조 있는 찬양으로 주 앞에 들을 때 다윗의 시편의 노래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의 기업으로 삼고자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2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맛본 자가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의 입에 찬송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겠는가? 다윗이 오늘 1절에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는 여호와여 당신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사오니 당신 안에서 내가 당신을 피난처로 삼고 당신 안에 피하게 싸우니 당신은 나의 구원이시고 당신은 나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그 나의 대적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자신이다. 이것이 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 안에 나는 피난처로 삼아서 그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가 되게끔 한다는 얘기는 항상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모든 원수 대적에서부터 나를 건지시는 이신이다. 이 믿음이 나의 기본이 되어져야 돼. 그렇다면 그 어떤 속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는 이유고 그분 안에 내가 피한 자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7편이 누구를 향해서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자,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를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노래를 지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내가 그 안에 피하니 이 말이 주고 있는 두 번째 의미, 내가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니이다.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대적인 사울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해도 주님은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사울을 대적할 마음이 나는 없다예요. 사울을 대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중에 다윗이 어떤 말을 해요?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자기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떳떳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 앞에 맡겼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도 여호와께 맡겼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건져주시는 일도 여호와께 맡긴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코앞에 있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으나 그것을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에 자기 손을 들어서 피를 묻히지 않았다는 것을 3절로부터 5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왕들이, 주권자들이 하는 일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나는 주님 앞에 그들이 행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다 맡겼으니
혹이라도 내가 여호와께 맡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한다면 나를 분토와 같이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먼지처럼 그렇게 먼지처럼 된다는 얘기는 가치 없는 자가 되어지게 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만큼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억울한 것을 갚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분이 난 일이 있을 때 그 분을 내십니까? 다윗은 모든 걸 여호와께 맡긴 것이 당신 안에서 내가 당신을 도피성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할 곳으로 삼았다는 거, 나의 구원으로 삼았다라는 거. 주님이 그렇게 피할 곳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되어져? 오늘 2절 말씀이죠.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짓고 뜯을까 하나이다. 나를 건져낼 자가 내가 만약에 없다면 여호와께 내가 숨지 않았다면 여호와께 내가 피하지 않았다면 누가 사자같이 저들이 나의 대적이 나를 찍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였는 줄 압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겠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그를 대적한다. 에베소 6장에 가면 11절로부터 12절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을 말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냐면 이 갇힌 악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넉넉히 서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옷을 입는 걸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옷을 입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과 육의 모든 뜻과 방법을 다 못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또 세상에서 배운 교훈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못 받고 오직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바로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사자는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찍고 찢어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건져낼 자,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낼 자가 아니면 나를 물어뜯고 나를 죽이고 삼킬 것이다 라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나타날 때 제가 이미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하면서 사울에 대한 얘기를 율법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가 생각이 올라오는 것으로 나아가면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만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율법이 일어나요. 이 율법이 일어나면 사람이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더 견고하게 세워서 그걸로 틀을 만들어 버려요. 이거는 하면 안 돼, 저거는 하면 안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어떤 그런 틀 속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이냐면 말씀이 내 앞에 나로 하여금 순종을 해야 하도록 이끌지만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자유함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냐고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똑같은 것일지라도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율법이 되어져요. 하지만 내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면서 이미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마치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할 때에도 그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손을 대지 않냐고 자기 손에 피를 대지 않냐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긴 상태에서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시도록 맡길 때에는 내 안에서 기쁨으로 능히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히 사울을 향한 분노 없었죠? 사울을 향한 미움 없었어요. 사울을 향한 이를갈미 없었어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리고 사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없었어요. 다윗은 항상 왜 당신 앞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해서 사울을 돌이키게 했어요. 그 죽음에서부터 돌이키게 했고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만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인가요? 여러분은 어때요? 기름부음 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 맞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근데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가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와 같이 하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자가 되어진 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성령 때문인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왕권을 가져서 아니면 내가 어떤 말씀을 지식으로 잘 배워서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제사장이라고 말하니까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기름부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다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자인 거 맞죠?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건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준 것도 예수님께 대접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자 하나를 함부로 대한 것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한 것이 되어져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유로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대적하는 대적 원수로 표현했고 마귀 사자로 표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죠. 그렇다면 기름부음을 받은 형제를 대적하지 않아요. 주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을 대적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세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그들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만약에 사단의 영으로 행하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종이 아니다라는 것. 다만 우리가 주 안에서 어찌됐던 간에 예수님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주께 맡긴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의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라는 것. 다윗의 그 믿음대로 주님이 직접 사울을 만지셨지 다윗의 손에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6절과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진노로 일어나서 내 제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몸이 줄을 뚫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 마치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누가 이기고 이기는 것 같은 거야.
악인들이, 대적들이.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여호와여 당신이 누구니까?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심판자이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지으신 대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여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모든 권세들이 주님의 발 앞에 다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나이다. 어떤 모든 입,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말을 지금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셔서 계시록의 4장을 가면 무지개가 여호와의 뒤를 두르고 있는 보호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두르고 있는데 그 일곱 무지개의 빛깔은 일곱 영을 말하고 있고 일곱 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얻어진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주여 이제 이루시라는 거야. 돌아오셔서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정하시옵소서. 즉 내가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는데 주님이 나한테 기름 부음을 부으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하고 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저는 이 8절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의롭고 주님 앞에 성실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누구의 의를 힘입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 의 안에 거할 때에 내가 그 의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제 선과 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걸 여호와께 맡겼으니 주께서 이제 심판하소서. 선악 간에 이 사울과 나 사이에 선악 간에 심판하소서. 그 말이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또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여호와께 이 선악 간에 심판하시도록 모든 일을 행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세요. 세상을 다 구원하길 원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신 이유는 영혼들을 멸망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를 믿지 아니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다윗이 이 말을 10절과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리고 13절에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드리로다 라고 말하죠. 자, 주님이 준비하신 활, 그것은 이미 당겨진 화살이라는 거예요. 당겨진 불화살. 그렇다면 이 당겨진 불화살은
무엇을 말하냐면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한국말 번역으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매일 화를 내시는 하나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보고 번역본을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그의 진노하심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 나타내신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요. 매일같이 그의 진노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쓰나미가 오고 왜 지진이 나고 왜 태풍이 이렇게 수없이 불고 많은 재난이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매일같이 그는 표현한다는 거야. 나타낸다라는 거야. 왜 나타내냐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재난을 일으켜서 한순간에 한 마을이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몇만 명이 죽어줄 수 있는 것 같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돌아오라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세워도 한순간에 뒤집으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지게 하는 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래서 매일같이 그의 진노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했는데 한국말로는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너희는 그 분노하심에 속하여서 멸망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의 길에 있으면서 죄악의 길에 있으면서 즉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냐고 육의 생각을 따라서 이와 같이 사울과 같이 다윗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울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일을 네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나 자신이 주님의 의로 행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안에서 내가 거하는 자인가 봐야 하는 거예요. 왜? 갈라디 3장 10절 말씀처럼 율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저주 가운데 놓인 자여 율법 중에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하나도 어기지 않아야만 되고 그래도 저주 가운데 놓인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을 지키도록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것을 아는 자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바로 그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가 되도록 회개하며 그분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도피성을 향해서 살인의 죄를 지은 자는 그 도피성을 향해서 도망을 쳐서 들어가야 돼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안 되지만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게 했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는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없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하나도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마귀일 뿐인 거예요. 마귀에겐 용서가 없어요. 하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여서 그가 나의 피난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를 건질 자가 없으면 찢겨지고 죽어지게 돼서 그의 칼이 그의 심판이 그의 활이 이미 당겨지고요. 예비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칼도 활도 같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쪼개는 일을 해요. 드러내는 일을 해요.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와서 내 심령을 쪼개고 폐부를 쪼개고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은 그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서 회개를 하게 될 때 그 칼이 은혜의 칼이 되어져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서지 아니하면 그 죄값을 요구하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활도 마찬가지예요. 활이 어디서 나가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게 활이라 했어요. 이게 불화살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입에서 나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너를 심판해서 그 공의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생명이냐 아니면 영멸이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는 정말 어떤 자이냐. 주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을 때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유다서 1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니 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 그러니 이 말은 곧 뭐가 되는 거죠? 그들 입에서 나온 말은 결국은 그들이 휘두른 칼, 그들이 쏘아올린 화살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이 아닌 육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불의의 말, 끊임없이 뱉어낸 그 말들이 결국은 다 그것이 나를 죽이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칼과 화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행동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내 안에 경건하지 않은 영이 있으면 경건하지 않은 말이나 경건하지 않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이 나를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공의가 우리를 판단하실 때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게 죄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육의 생각을 따라서 나가는 모든 죄가 결국은 이 욕심에서부터 나오고 그것이 죄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낳게 되어질 때 그 죄가 장성해질 때 결국 심판을 받아서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진멸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어떤 자들이 그와 같이 되는가를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가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 웅덩이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두 군데 나와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과 17장 13절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 아, 이 우물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판 우물은 여호와의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우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 우물인 거예요. 육으로 스스로 노력하고 노력해서 판 우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열심히 육체의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서 뭔가 나를 잘 살아보게 하려고 나로 구원을 얻게 해보려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승리해보려고 하는 내 노력 이것은 스스로 파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면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생순이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것. 오늘 다윗이 얘기한 그 시편 7편 15절에도 그가 웅덩이를 퍼 만듦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한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에 그 주를 버린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흙에 기록이 되어져서 그냥 육으로 육체 속한 자가 되어진다. 왜?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라고 다윗이 오늘 본문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말, 행동,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은 다 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돌아가고 내 정수리로 돌아가서 내 스스로가 심판을 자처하고 있고 내 스스로가 재앙을 자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할 때 조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이 다 어디로 돌아와요? 다 나한테 돌아와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내가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 경험을 몇 차례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읍스 하고 나와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그러다가 그 반복되는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보겠어. 아버지 내 입에 자갈을 물려주세요. 아버지 이거 내가 도무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실언을 수없이 해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해요. 아버지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 입에 자갈을 물려주세요. 오직 주님이 하게 하는 말 외에는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여기에 키가 어디냐.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실언을 해요. 내가 죽으면 실언 안 해요. 내가 한 말이 내 머리로 돌아오고 내가 한 모든 그 악한 완악한 말들이 다 내게 돌아와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입을 조심하세요. 말을 조심하세요. 내가 한 말에 내가 매여요. 나는 뭐를 못해? 못해야. 안 돼? 안 돼야. 자기 스스로를 꽁꽁 묶어요.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그렇게 될 거야. 어떤 그 말로 나를 묶어서 아무것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육의 말에 있잖아요. 육에서 나온 말. 그 말이 결국은 내게 돌아와서 나를 얽매이고 나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윗이 오늘 여호와를 무엇으로 선포했냐 이거예요. 나는 당신을 나의 피난처로 택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할 자요. 당신은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실 자니이다. 이것이 우리 입에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모든 순간에. 그래서 그분께 다 맡기고 나아가는 자.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성경에 써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돌아와서. 계시록 20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에요. 큰 자들, 작은 자들, 모든 자들이 백부자 심판 앞에 나아가서 그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자기가 행한 대로 다 직고하게 돼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자는 그 모든 행위를 행한 대로 다 하나님 앞에 다 받게 돼 있어요. 그 행함이 뭐예요? 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생명책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앉아있는데 어떤 책이 거기에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진 자가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 되고 내 생명이 예수님 생명이 되어져요.
한 생명을 가진 게 부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근데 부활 생명은 십자가에 죽어야 가질 수 있는 거지 죽지 않고는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휴거하면 부활 생명 얻고 죽으면 부활 생명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휴거 부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 먹는 이유가 21일 동안 암탉이 그 닭을 품고 있을 때 그 안에 계속 자라나게 완전히 다 자라났을 때 부활해버린 우리 안에 심령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도피성으로 삼고 그 안에 모든 걸 맡기고 늘 말씀의 생명 안에서 그 안에 그의 의와 그의 신실함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 땅에서 생명을 가득가득 채울 때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그 피가 모든 죄를 다 사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주여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내가 이런 일 저런 일도 했는데요. 나는 너를 몰라. 어떤 자가 되어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섬기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나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자. 그래서 그를 경외하는 자. 이러한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고 기록되지 않은 자는 모두가 불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오늘 17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는 바로 그의 의를 따라서 살고 있고 감사하고 아무리 사울이 나를 대적하고 쫓아다녀도 그의 의 안에 내가 거하고 이미 그 일을 이루실 구원자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윗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의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찬송하도록 모든 상황을 반드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의심 없이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결단과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도 정말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니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의 모든 원수와 대적에게서부터 나를 건지실 자이니 나는 이제 그 의를 힘입고 주의 그 신실함 안에서 나도 신실하게 오직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은 바로 악인과 의인을 나누실 악인은 죄악을 낳지만 의인은 의를 낳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이 땅에 두 종류의 사건만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사건? 악인은 끊임없이 악을 낳고 있고 의인은 의를 낳고 있고 나는 의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악을 낳는다면 그거는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것. 의인이면 의를 낳아야 돼. 의의 종이 된 자. 만약에 악이 나에게서 나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거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피난처로 삼으셨다면 그 안에 온전히 피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셔라.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칼과 화살에 의해서 침멸을 당하고 심판에 이르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행위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의 안에 거하시고 열심히 예수님 안에서 그분만 의지한다면 다 되는 거죠. 우리 그런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도피성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것도 내가 원수가 되려 하지 않고 내가 대적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오직 나는 맡겨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주의 신실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우격싸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늘 그 안에서 참으로 주님의 의만 의지하고 주의 신실하심만을 가진 자로서 의로 옷 입은 자요 주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믿음으로 거하고 전신갑주를 입어 어떤 것에도 심령이 요동한 일을 없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님만 찬양하며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 피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건져내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찢기고 우리는 상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피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육의 생각을 따라 마귀의 종이 되는 일을 결단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대적하시는 것을 모든 자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재난과 고통과 이와 같이 매일같이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그 진노하심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셔서 영혼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구하오니 영혼들이 주께서 모든 것의 심판자와 재판자가 되심을 깨닫고 열심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져 주님 단 한 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셔서 주님의 자리를 높이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양의 기업을 얻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